가장 큰 문제가 너무 빠르게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의 규제하고 맞닥뜨리면서 주가가 하락한 케이스거든요. 네. 이 기업들 같은 경우 결국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일단 규제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규제도 이제 거의 확정이 되어가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제가 어떻게 확정이 될지 또 그 규제가 확정된 이후에 어떤 성장에 대한 스토리를 그려갈지 이건 분명히 발표를 할 거거든요. 분명한 거는 이전만큼의 속도가 아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쉬운 세 번째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1부 여러분 잘 보셨죠? 아, 우리 저 공연을 해주신 말로님과 네. 명건, 이명건님하고 기념 촬영도 하고 그랬는데 아 너무 유쾌하면서도 그 에너지가 엄청난 정말 뭐라 그래야 됩니까? 기가 그 느껴지잖아요, 그죠? 네. 네. 그 스타워즈의 네. 그야말로 포스가 느껴져. 제다이급.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2부 이제 시작할 텐데요. 이선엽 센터장님께 세 번째 사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올해 60이 된 전문직 출신 여성입니다. 현직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한 지 안 한 지 꽤 됐고 간간이 일이 있지만 무직에 가깝습니다. 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불규칙한 소득인데 그나마 재료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코로나 지원금 준다 해서 부품기대로 주문센터에 갔더니 내국인과 결혼하지 않은 외국인은 줄 수 없다고 해서 세금은 내국인과 똑같이 걷어가면서 혜택은 왜 안 주냐고 했더니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네요. 몇십만 원 받자고 위장결혼을 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아무튼 이런 와중에 옛 어른들 표현대로 몇 년간 안 먹고 안 쓰고 죽도록 고생하면서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최근 1억 원이라는 현금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2019년 봄에 해당 부동산을 구입할 때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저를 의아한 눈초리로 쳐다봤지만 저는 입지가 너무 좋아서 무조건 들어간 물건이었습니다. 네. 제가 잘 알고요. 또 너무 좋아하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종로 삼모선에 있는 성곽 위치에 있는 물건이었는데요. 성곽. 예. 물론 자체는 소위 말하는 썩발이었습니다. 썩빌. 예, 썩빌. 네. 다만 저 자신조차 그곳에 이렇게 빨리 반갑지 않은 재개발 바람을 부끄러운 예상을 못했고 저에게 규칙적인 소득이 있었다면 이번에 매각한 물건을 끝까지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금이 제로인 상태에서 눈에 뻔히 보이는 미래 수익을 포기하고 쓰린 가슴을 간신히 다독이면서 일단 현금화했습니다. 네. 그렇게 막상 현금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만 하면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돈이 없어서 걱정은 해보았지만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목돈이 생겨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갓 태어난 여린아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손길 하나 입김 하나 모든 게 조심스러운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1억 중에서 최소 3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까지는 1년 정도의 생활비와 기타 경비를 떼어놓고 나머지 5천만 원을 주식에 장기투자하고 네. 싶습니다. 즉 주식에 투자할 5천만 원은 나에게 원래 없었다 하는 각오로 필요하다라면 10년에서 15년 정도 혹은 그 이상이라도 묻어두고 갈 생각으로 해봅니다. 이렇게 하려면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서 3프로에 이렇게 SOS를 쳐봅니다. 최근에 나라를 구하셨으니 저도 좀 살려주세요. 예, 굉장히 썩빌이 뭔지 아세요? 아, 그건 잘 모르겠네요. 좀, 예. 네? 예. 좀 이렇게 좀 그런 빌라를 얘기하나 보죠, 빌은? 아, 좀 오래된 오래된 빌라, 올드하우스. 예, 예. 네. 근데 그걸 하셔서 성공하셨네요. 그거. 재건축이 됐기 재건축 때문에. 재건축이니까 보니까 성곽이니까 종로 3가 쪽에서 성곽이면 어디 쪽이지? 그게 종로 3가 쪽에서면은 뒤쪽인데 창신 쪽인가? 예, 창신 쪽은 좀 못 가고요. 예. 창신은 종로 5가 이상이기 때문에 예. 어디 쪽이죠? 거기는 좀 못 묻히고 좀 종묘 쪽으로 해서 좀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투자에 성공하셔서 부푼 꿈을 갖고 계신데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지금 딱 우리 저 이세다님께 이분이 온 거예요. 어떻게 좀
구해주세요 하면 어떻게 말입니까? 어떻게 우선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투자 방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투자 경험이 주식으로는 없으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럴 때는 사실 직접 투자보다는 어떻게 보면 간접 투자가 조금 더 나을 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이런 자금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지금 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그렇게 시간이 많은 분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놓고 볼 때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전부 다 한 번에 5천만 원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경험을 쌓아가면서 예,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왜냐면 시간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 장기간을 놓고 본다라면 어차피 이게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씩 조금씩 투자를 하시면서 또 3%도 보시면서 또 저희들과 같이 얘기도 해보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시장에 대한 감 또는 실력을 쌓아가시면서 조금 더 투자 자산을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한꺼번에 5천을 전부 다 투입을 해서 중장기 투자를 하는 거는 네. 사실 조금 지금 지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판단이 네. 드네요. 그렇군요. 근데 예. 어쨌든 60대의 독신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참 외로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결정을 네. 하실 때도 그리고 국적이 내국인은 아니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가요? 예예. 이렇게 예, 예. 네. 아 그러시네요. 네. 예. 네. 이제 한국 분이신데 국적을 뭐 미국 국적이나 이런 걸 취득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글씨를 쓰신 내용은 완벽한 한국 분이신 것 같은데.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이렇게 별지로 현재 보유적인 자산 같은 걸 봐도 한국 분인 것 같긴 해요. 2002년도에 주택을 하나 사셔서. 융자금 이렇게 해서 갖고 계시고 경인선 끝자락에 1억 이하 낡은 아파트를 2019년도에 사신 바도 있고 2013년도에 또 3천만 원 정도 펀드를 하셔가지고 미국 펀드 피델리티에서 한 거는 좋았고 중국 펀드에 들어가서 또 반토막 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 투자의 이력으로 보시면 아 글쎄요 전문직 출신 독신 여성인데 이게 어떤가요? 이게 저는 법을 잘 모르겠는데 싱글을 안 주나 봐요. 아, 예. 네? 저도 그거는 뭐 싱글 예. 그렇네요. 그죠? 네, 네, 네. 네, 외국인 내국이 그게 아니라 가정을 이루어야지 이런 걸 주는지 정확히 저는 몰라서 그건 조금 네. 안타깝네요. 네, 예. 그러니까요. 올해 60 이제 옛날로 치면 이제 환갑이라고 하잖아요. 회갑 환갑이 된 60대 이제 전문직 출신 독신 여성이신데. 어떤 마음이실까? 혼자 이렇게 예? 지내시려면. 네. 뭐 뒤에 별자 이렇게 써보신 거 보니까 투자에 그 다 포지티브지 실패하신 적은 근데 없으신 주로 것 이제 같고. 부동산 투자가 네. 많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도 다 투자하신 다음에 네. 좀 지금 문제가 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뭐 해야 되느냐도 아니시고 네. 좀 안정적으로 이제 시드머니는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셔서요. 그래, 지금 현재 네. 고정 수입이 없으시고 네, 네. 자산은 좀 있으신데. 있으시고. 그래서 제 느낌에는 뭐 제가 그 전공은 아니지만 왠지 투자는 계속 주식 투자도 잘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드는데 네, 우리 형님 말씀대로 이제 외로움. 근데 사실 외로움은 뭐 싱글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저도 네. 이제 나이가 이제 뭐 아직 어리지만 또 아주 어리지도 않아 이제 50 중간쯤 가 있으니까 요즘 뭐 이렇게 기사나 유튜브에 보면 제 나이 또래 위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본 것 중에 꼭 알아야 될 것. 그래서 읽다 보니까 뭐 이렇게 노후 대책 준비를 충분히 한 남편을 부인이 제일 좋아할 거라는 내용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 안 들어오는 남편을 다 좋아한다 이런 내용들이 아니 그게 읽은 건데요 제가 생각해서 그런 걸 들으니까 이게 사실 요즘 그 제가 그 외로움에 대한 좀 해외 저서인데 그런 거 좀 베스트셀러도 있고 근데 이 외로움이 진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은 의학적으로만 봐도 외로움이 치매도 아주 고위험이고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만큼이나 치매 외로움이 네 외로움이 일으키고요. 그리고 이게 꼭 싱글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뭐 회사 다니시면 회사에 그 사람들도 많고 안 외로울 것 같은데 회사 내 번아웃에 아주 중요한
원인이 그렇죠. 수년 전에 이슈화 됐던 게 이제 군중 속의 고독처럼 그렇죠. 수많은 사람이 쌓여 있지만 외로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량만큼이나 업무 자체가 아니라 그 외로움 때문에 고립감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요즘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규제로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고 외로움이 동력이 돼서 만나고 싶은데 또 요즘은 또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친구가 있어도 보니 못 만나니까 상가집에서 네. 만나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 경제적 투자랑 그 그런 이걸 연결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네. 정서적 연결을 위한 투자. 네. 그러니까 그 거꾸로 생각하면 돈과 누군가 피플 이 두 개가 있으면 그게 제일 중요한 노후 대책. 그럼 두 개 다 양보할 수 없는 노후 대책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는 2018년이었나? 일본도 작년에 장관급 임명했고요. 이 맞아요. 외로움부가 있습니다. 외로움부. 아, 네. 고독부. 고독부.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그래도 이제 이분의 사연을 보면 나름대로 그래도 전문직이셨고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들이시면 투자 원칙을 세우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좋은 성공 투자로 이끄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투자 경험을 보면 또 이제 그렇게 보면 너무 서두르지만 않으시면 조금 더 공부해 보시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이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모르겠는데 이제 주로 금융사에서 모든 창구에서 자 이게 모든 게 다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좋았던 경우는 제가 볼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회사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진짜 인사이트가 있고 그러려면 고객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파악한 고객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길게 보고 이분의 성향에 맞는 그런 상품을 골라주는 게 진정한 프로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무조건 이걸 해라 해서 그것만 해서 뭐 모든 분한테 이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땐 그런 걸 해가지고 그렇게 성공했던 사례는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분도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씩 소액으로 아 이렇게 투자를 하는구나 원칙을 조금씩 쌓아가시면서 금액을 조금씩 늘려가 보시면 제가 볼 때 어차피 길게 보실 거니까 저는 충분히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간접 투자 상품 펀드 있잖아요. 펀드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펀드 있죠. 네. 그건 좀 조심하시겠죠. 그럼요. 예.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만약에 그 펀드가 1,000억짜리예요. 그 펀드 성적이 좋아요. 그래서 막 선풍적인 인기에서 뭐 얘기해서 1조가 들어와요. 투자의 난이도 더 어려워지죠. 1조란 돈은 또 10조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난이도가 훨씬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런데 또 보시면 1,000억짜리 펀드에 1조가 모이면 그 펀드의 수익률은 그땐 좋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또 그 주식을 살 거니까.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유명한 얘기를 했죠. 마젤란 펀드라고 몇 년입니까? 한 18년? 17년? 예, 예. 예, 엄청난 수익률을 거두고 덱으로 리타이어를 탁 절정의 순간에 에? 리타이어한 전설적인 월가의 전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마젤란 펀드를 그렇게 운영을 잘했는데 정작 마젤란 펀드로 큰 수익을 낸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더라. 왜냐하면 펀드 딱 높을 때 들어갔다가 아이 뭐야 그러고 나오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예.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너무 막 선풍적으로 막 돈이 막 몰리는 펀드에 뒤늦게 들어가시는 거는 네. 가급적 개별 주식에 예. 상투 잡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펀드 매니저분들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재직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아마 그 뒤늦게 들어가면 그 성과를 냈던 분들이 네. 그 자리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죠. 그런 것들도 확인하고 가셔야지 이전에 이 펀드가 성과가 좋았다라는 게 큰 네. 의미가 없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도 좀 장기적으로 그 펀드를 운영하면서 같이 가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펀드 매니저가 그 펀드에 돈을 내는 걸 좀 배관시하거든요. 네. 이게 뭐야? 뭐 자기 돈 하는 거야? 이렇게 미국은 안 내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 펀드에 내가 자신 있는데 내 돈도 넣어야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 운영자, 그 운영 회사의 돈도 어느 만큼 들어가 있는 게 좋은 펀드예요. 그렇겠네요. 근데 우리는 야 이거 뭐 장난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사실은 미국의 큰 펀드들은 또 프라이빗 에퀄이라고 이렇게 지분 투자하는 것들은 그 GP라고 하죠. 그 운용사나
대펀이라고 대표 펀드 매니저가 얼만큼 출자금을 냈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왜냐하면 자신 있으니까 맞습니다. 자기가 그죠? 네, 그런 것들도 좀 제도적으로 좀 보완도 하고 개선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어쨌든 그렇게 경험을 우리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 추운 겨울에 독신이라는 게 사실 아까 우리 윤 교수님도 그렇지만 군중 속의 고독도 고독인데 코로나의 환경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이 지인들도 많이 보시고 네네. 옛날 동료분 뭐 그 새 친구도 뭐 어떤 형태든 1년에 한 명씩 사귀겠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네. 또 남친도 좀 사귀지. 아, 네. 뭐 어떠실까? 네. 그러면서 같이 또 투자 얘기도 하시고 네.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From now on, we're going to be metaverse first, not Facebook first. I believe the metaverse is the next chapter for the internet. So what we've done is invest a lot on the algorithms and so that we feature the right content to the right people and try to make it fun and easy to explore. This is not about everyone moving to Mars. It's about becoming multiplanetary. It's the probable lifespan of human civilization will be much greater if we're a multiplanet species. So let's end cancer as we know it. It's within our power. 당신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바꿀 네 가지 메가테크. 앞으로 10년 빅테크 수업에서 확인하세요. 저는 26살 곧 취업을 앞둔 학생입니다. 저는 2020년 4월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 원을 충전. 어휴, 부럽습니다. 평단 4만 원에 카카오를 샀습니다. 와우. 삼성전자와 네이버도 같이 샀는데 대부분의 비율이 카카오입니다. 15, 16만 원대 일부 매도를 해서 현금 1천만 원 정도 뽑았고 10만 원인 현재 잔고가 1억이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제가 직접 번 돈으로는 애플과 테슬라를 사서 2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투자의 본질을 완독하고 RSI, CCI, 볼린저 밴드 등을 보면서 뭐 SOXL이나 BULG로 스윙을 해서 소소하게 용돈도 벌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벌게 되어서 기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큽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기에 신흥국과 성장주가 휘청인다고 하는데 카카오를 지금이라도 싹 다 매도를 해서 마음 편하게 QQQ에 묻을지 길게 보고 카카오를 장투해도 될지 아니면 리얼티 인컴이나 존슨앤존스 같은 배당주에 묻어야 할지 부동산 경매 공부를 시작할지 많은 갈림길 속에서 어떤 식으로 자금 관리를 해나가야 될지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르는 장만 경험했지 변동 심한 장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카카오를 매수할 때만 하더라도 성장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매수를 했는데 뱅크페이, 엔터 등 계속 회사를 떼내는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서 갈수록 믿음이 안 가더군요. 또한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상 존버하는 중장기 투자가 제 성격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과 제 성격에 맞는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조언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 무술 영화를 보면 스승이 항상 자기를 찾아오는 주인공에게 도장 청소부터 시키던데 박세익 전무를 좋아하시나 봐요. 예. 인피니티 그만두셨어요. 근데 사무실 청소하면서 엉뚱한 데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금 들어오세요. 예. 네, 청소를 안 시키고 따뜻한 커피와 아마 음료수를 드릴 것 같은데 최저임금을 받아도 좋으니
전문님께 배우고 싶기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린 드레스증이 되어주신 3프로 출연진들과 관계자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질문이요. 지금 엄청 많을 거예요. 카카오로 물린 분들, 카카오로 드신 분들. 맞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개인 투자 중에 제일 많은 분이 삼성전자고 그 다음이 아마 카카오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엄청 빠졌잖아요. 제일 많이 빠졌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지금이라 탈출? 물타기? 일단은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너무 빠르게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 성장을 이제 그 정부의 규제하고 맞닥뜨리면서 주가가 하락한 케이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성장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최근에 흐름과 맞지 않게 동반 성장이 아니라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상공인들을 네. 조금 이제 피해를 주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현재 정부가 판단을 하고 규제를 한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들 같은 경우 결국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일단 규제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규제가 이 기업이 그렇습니다. 제거. 예, 이 불확실성 제거는 역시 선거가 끝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대선이 있고 이 대선과 관련해서 뭐 현재 흔히 얘기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많은 표를 잡기 위해서 분명히 또다시 이런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분명히 규제를 확정을 할 건데 중요한 거 확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규제하겠다라고 나오면 이 기업이 더 이상 부러지려야 할 이유가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네. 그럼 더 이상 주가는 거기서부터는 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이 규제를 딛고 어떻게 다시 청사진을 그려서 시장과 동반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전에 했던 성장에 대한 스토리를 찾을까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아마 카카오 측에서도 모르진 않을 텐데 규제가 확정이 안 되고 불확실성이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일부는 알고 있으면서도 확실히 내놓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만큼 많이 빠진 만큼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규제도 이제 거의 확정이 되어가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제가 어떻게 확정이 될지 또 그 규제가 확정된 이후에 어떤 성장에 대한 스토리를 그려갈지 이건 분명히 발표를 할 거거든요. 나름대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규제가 있으니까 또 시장과 동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나오는 그 청사진 자체가 얼마나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지를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이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분명한 거는 이전만큼의 속도가 아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땐 충분히 이전만큼의 어떤 대단한 상승률 또는 빠른 상승률 이걸 기대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DNA가 이렇게 기업들을 만나보면 대단히 우리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아이디어들도 많고 이런 아이디어를 그 규제를 피해서 어떻게 동반 성장을 해가면서 이런 걸 구현해낼지 이걸 지켜보시면서 저는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규제도 규제인데 이제 금리가 우리도 뭐 이번 주에도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우리 기준금리 0.25%포인트 또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의 총화죠. 카카오가.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의 가치가 좀 훼손되죠. 예, 왜냐하면 이제 할인을 이제 좀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요. 그게 이제 코스트로 작용하니까 금리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요즘에 나스닥도 좀 부진하고 한국의 성장주 중에 뭐 예를 들면 이런 뭐라 그럽니까 플랫폼 기업들을 비롯해서 뭐 성장성으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회사들은 좀 부진하고 오히려 조선, 철강, 화학 이런 성장성은 좀 더디지만 내재 가치가 좀 좋고 경기에 어떤 순환성이 있는 종목들이 반격을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화무십일홍이라는 표현 하잖아요. 예. 어떤 꽃도 열흘 이상 붉게 흐드러지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이라는 게 다 어떻게 보면 평균에 회귀하고 순환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카카오라는 회사가 소멸되어 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가격과 가치의 어떤 괴리를 조금 조금씩 균형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대로 정말 이 기업이 그 국면을 이겨내고 성장의 어떤 방향성을 견지하고 더 확대시킬 수 있는가 이걸 이제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좀 섭섭한 일들이 많았어요. 네, 네? 많았죠.
그런 게 이제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했었을 그러니까.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플랫폼 기업이지만 두 기업이 지금 다른 모습으로 가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이버하고. 확실히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아 플랫폼이 안 되는 거가 아니고 아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런 길 쪽으로 가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네. 일단 답은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또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또 성장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을 보면서 또 우리에 있는 이 플랫폼 기업들이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네.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미리 엿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 같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서 뭐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굉장히 젊은 분이에요. 26살 네. 윤 교수님. 네? 26살 때 레지던트셨나요? 26살이면 뭐 네, 뭐 한 인턴? 네, 인턴? 뭐 4학년? 네. 네. 근데 되게 뭐 사실은 성숙해. 네, 네. 아 성숙하고 그 목돈도 네. 또. 네. 와. 어이 뭐 사실은 지금 되게 뭐 1억 보기에 따라서는 주변 지금 다 친구들이 배 아파해서 부러워. 아, 저도 배가 아픈데요. 저도. 약간 고민하기보다는 조금 행복한 고민 네. 네. 이런 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랬을 때 사람이 이게 성공을 하면은 아 그런 성공이라는 게 좀 자기 좀 무리한 투자나 뭐 여러 가지 좀 아니면 뭐 어떤 소비 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예, 다시 좀 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잘 잡을 수 있을지 좀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이렇게 삼프로 TV에 질문하고 이런 그러니까. 스타일을 보면 네. 이분은 이 젊은 나이도 이러시니까 네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5천만 원 줬을 네,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자체도 내가 한 1%짜리 예금하는 얘 줘서 뭘 해보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겠지 네, 그죠 네. 어쨌든 좋은 부모님 만나셨네요. 그리고 투자의 자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잘 투자도 했었고 또 최근에 빠지게 됐지만 거기에 대한 의심을 하는 부분들까지도 그렇죠. 굉장히 조금 프로의 냄새가 난다라고 싶을 정도로 26살이시니까 네. 여기에 쓴 것대로 뭐 배당주를 할지 부동산 경매를 할지 그죠? 그런데 조금씩 다 트라이 해보세요. 그리고 부동산 경매를 비롯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시고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또 트라이 해보시고 예. 그래서 26살 때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 학습 능력이 뛰어날 때라서 뭐 예를 들면 직장 생활하고 뭐 과장 부장 되고 그러면 아 뭐 지금 내가 지금 투자할 정신이 없다 야 네. 이런 경우가 많거든 그잖아요 맞습니다 또 결혼하고 예. 아이 놓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프레시하고 뭔가 깨끗한 상황인데 또 성공한 케이스니까. 그럴 때는 여유를 가지고 부동산 공부도 해보고 뭐 경매 공부도 해보고 또 그 외에 어떤 금융상품에 대한 공부도 해보고 그렇게 하시면서 역량을 더 확장해 나가는 그런 시기로 삼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너무 생각. 잘 살고 있는 26세 청년 아니신가 싶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투자분들께서 우리 딸하고 동갑인데 되게 좀 겸손하신 게 지난해 시장이 좋았으니까 다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지난해가 아니라 재작년. 그럼요. 네. 그때도 생각보다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한 분들도 그렇죠.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성공하신 거에 대해서는 내가 왜 성공을 했는지 물론 시장이 좋은 것도 있다고 하지만 네. 그만큼 실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었구나라는 그 성공에 대한 기억을 네. 꼭 그 DNA로 기억하실 필요가 그래. 있고 그걸 잘 살려나가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겠습니다. 예. 자. 쉬운 세 번째 3프로 상담소. 아이고 오늘도 참 네 분의 사연과 함께 했고 또 말로님의 공연 네, 네.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예. 네. 투자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들 여러분 다 한 번씩 갖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따뜻하게 위로해드리고 또 함께 할 테니까요. 사연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뭐 여러분들의 실명 공개 안 할 거고요. 또 뭐 전화 연결이나 화상 뭐 이런 것도 안 하니까 그냥 담백하게 예, 여러분들의 사연 소개하고 또 정성스럽게 우리 윤대현 교수님과 또 재테크 멘토들이 예, 상담해 드리니까 많은 사연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밑에 우리 3프로 상담소 공식 이메일 나가죠. council@ebroadcasting.co.kr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예. 채택된 분들께는 또
3프로가 만드는 좋은 책 여러분께 우송도 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고요. 그리고 장세도 날씨처럼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지내시고 또 나름대로 좋은 투자 하시다가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 토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새벽 6시 반 아침 방송을 위해 새벽부터 시작되는 긴 하루 스튜디오를 향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상쾌한 만남이 있습니다. 자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저희와 함께 향기로운 운조 커피를 마실 인재를 찾습니다. 인자 3프로 TV에서 임자를 모집한대 그려. 아니 웬 임자? 바발 흑임자 아니고? 아니요 적임자를 모집한다자녀. 같이 일할 적임자. 저희와 함께 100년 화편을 드실 인재를 모집합니다. 깔끔한 디자인, 고급스럽지만 합리적인 가격, 미니멀한 디자인에 감성을 담아낸 가족주의 의류 브랜드 에두아르도. 우리와 함께 에두아르도를 입을 인재를 찾습니다. 아 형님 오늘도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아이고 아침 저녁 글로벌 라이브까지 진행하려니까 늘 잠이 좀 부족하잖아. 아, 한 시간을 주무시더라도 편하게 주무셔야죠. 지노스 아직 안 쓰세요? 그래? 저희와 함께 지노스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편하게 일할 인재를 찾습니다. 진짜 편해?